오산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이 지난 주말 자살 시도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신속한 판단과 침착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을 지킨 겁니다. 배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 동부경찰서 오산 지구대 소속 성상욱 경장과 유인성 경위가 자살 시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것 지난 28일 밤 10시 10분쯤 야간 순찰 중이던 성경장과 유경이는 본청에서 추적한 자살 시도자의 휴대폰 위치가 자신들과 가깝다는 걸 알고 즉시 추적 위치로 순찰차를 돌렸습니다. 그 위치를 주소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나 그 내비게이션으로 그 위치를 하니까 금방으로 나와가지고 오다 보니까 주변에는 차가 없어서 인적이 드문 도로를 중심으로 수색을 하던 유경이와 성경장은 근처에 외진 주차장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수색 결과 주차장 구석에서 번개탄을 피운 채 의식을 잃은 자살 시도자를 발견했고 차에서 내린 성경장은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즉각 실시했습니다. 아, 이분은 살려야 된다. 그 생각밖에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아, 의식을 빨리 회복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심폐소생술도 했고 차 환기도 빨리 시켰고 뭐 이런 식. 두 경찰의 발빠른 수색과 대처로 자살 시도자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고 무사히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정말 신속하게 대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확인해 보니까 만약에 뭐 경찰이나 그 소방관 119 대원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아마 동생이 제 옆에 없었죠. 경찰로서 해야 할 일을 했던 것뿐이라는 성상욱 경장과 유인성 경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에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TV 로드 뉴스 배태호입니다.